박서방 대구 지점이 여기 경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장사를 했는지는 간판을 보시면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입구 쪽에는 건담 프라모델이 위주로 있고요. 입구에 와서 직접 보이는 진열장에는 밀리터리 프라모델이 있는데 밀리터리 프라모델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장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그쪽을 이제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대구는 이제 시내 중심 상가 상권의 모든 매장이나 뭐 이런 물건이 모여 있어요. 네. 혹시 대구 지점도 이전을 하시면서 재해복권을 좀 늘려나갈 계획이라 들었는데 어떻게 취급하실지 좀 듣고 싶은데요.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제품, 품목을 취급하는 매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개 정도인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이동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박서방 대구지점 사장님과 인터뷰를 마치고서 이전하는 장소에 왔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박서방 대구지점이 이전할 장소이고요. 네, 여러분, 저희가 박서방 대구지점 사장님과 인터뷰를 마치고서 이전하는 장소에 왔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박서방 대구지점이 이전할 장소이고요. 네, 보시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기에 대구 현대백화점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대구지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옆에 투썸플레이스 건물이 있고요. 투썸플레이스에서 한 블럭만 더 오면 바로 여기 박서방 대구지점이 보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아직 공사 중인 상태여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그 물건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휑해 보일 텐데요. 저희가 여기를 한 바퀴 둘러보면서 어떤 물건들이 여기에 들어올 거고 또 여기는 어떤 걸로 채워질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제 뒤쪽에 입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구가 이렇게 있고 이 입구에서 왼쪽으로 보면 한 이 정도 위치? 여기에 신상품을 놓는 매대가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신상품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페이스 월이 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월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 벽을 감싸가지고 여기에 물건도 진열을 하고 공구나 도료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좀 더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고 좀 쾌적한 환경에서 구경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조명 보이시나요 지금? 조명은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요. 천장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칠해진 이 천장 이런 식으로 여기를 깔끔하게 구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명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다시피 거의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자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둡지도 않고 꽤 밝아요. 그래서 여기 천장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여기 전체가 엄청나게 좀 모던한 느낌으로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양옆으로 매대가 진열된다고 합니다. 여기 매대에는 SD, HG, MG 뭐 이런 식으로 각 품목별로 물건을 진열할 예정이고요. 매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는 유리 진열장을 통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팔고 있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건을 진열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설명할 게 저기 입구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오면 여기 유리가 있잖아요. 여기 유리 벽면에다가 유리 진열장을 통해가지고 여기다가 상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상품들이 전시될지는 아직을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입구를 통해서 박서방 대구지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쪽을 보시면 여기 벽면에다가 재일복권 현황판을 놔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서방 대구지점 사장님이 재일복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를 전부 채울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재일복권을 들여놓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 공간은 계산대가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대가 있고 이 뒤쪽으로는 재일복권 상품들을 진열을 해가지고 아 내가 원하는 상품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저희가 재일복권을 구매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물건을 수령하고 다 뜯은 재일복권을 여기서 현황판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놔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뭐 자기가 구매한 물건 같은 거를 정리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사장님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제 여기서 물어봐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간단한 조립이나
뭐 물건 정리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되지 않을까. 아마 다용도 테이블로 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떤 벽에는 어떤 것들이 위치해 있고 저긴 지열장이 들어가고 여긴 젤부권이 들어가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매대가 있고 물건이 진열될 거다. 아 이런 식으로 매장이 구성될 것 같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슬슬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오늘 원래 저희가 엔딩은 밖에 나가서 이 건물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고 어디 위치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밖이 비가 오는 관계로 실내에서 마무리를 한다는 점 예, 양해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 예, 현대백화점이 보이고 이 건너편에 박사방 대구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경산점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자라는 매장인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매장까지 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리지 못했던 그런 최신 근황이나 그런 것들은 박사방 대구지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외에도 2탄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2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2편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요. 안녕. 안녕. 네, 여러분. 박사방 대구지점이 다음 주 오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와중에 오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박사방 대구지점 이벤트는 총 6가지로 준비가 되었으며 우선 첫 번째로 포인트 2배 정리 이벤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터 증정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옵션 파츠와 데카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응모권 증정 및 추첨이 있고요. 네, 다섯 번째 건담 제일복권 3+1 기타 제일복권 4+1 이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대구 박사방 오픈을 기념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상품인 TJ 얼리시드 건담과 LG 하이뉴 건담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상품 소량으로 판매될 예정이니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는 총 6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벤트는 오픈 당일인 6월 25일과 다음 날인 6월 26일 양일간만 진행되는 점 참고 바라며 대구 박사방에 방문하셔서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이벤트에 응모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구 박사방 오픈일은 6월 25일인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벤트 날 만나요.